수능이 이제 2주밖에 맞아, 안 남았어요. 맞아. 이때 진짜 중요한 시기잖아요. 이때 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 D-100일 학습범, 뭐 겨울방학 학습범 그거는 이제 학생들마다 지금 현재 상태에 따라서 다 달라요. 네. 그런데 공통적으로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 고3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공부했었던 모든 수학적 개념과 문제를 그 당일날도 다 풀어낼 수 있다면 그 학생은 분명히 만점이 나올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했던 것도 다시 까먹은 상태에서 시험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주 동안 나 이랬으면 좋겠어. 예, 1년 동안 틀렸었던 문제들이랑 내가 몰랐었던 부분을 지금은 알고 있느냐. 어떻게 됐던 해결은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해결했던 걸 지금 기억하고 있을까. 1년 동안 공부했었던 거를 그 당일날 그대로 가져가자라는 마음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네. 수학은 올해가 이제 첫 번째 그 좀 제도가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어려울까? 수학 자체가 선택 과목은 아니고 필수 과목이긴 하지만 예.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 세 개 중에서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해진 게 바로 뭐냐면 예전에는 딱 두 문제만 아주 극상이 막 오답률이 99.3% 막 이렇게 오답률이? 예, 예. 그렇게 되게 센 거 그거 딱 두 문제 빼놓고는 꽤나 좀 어느 정도만 공부해도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학생들이 요거는 대부분 못 푸니까 요거 버리고 요것만 가지고 나 대학 가야지 라고 생각했었던 친구들이 지금은 하나도 안 통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 극상위권의 난이도를 낮추고요 밑에 있는 거를 올렸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두 문제가 킬러였다. 지금은 한 일곱 문제 정도. 아유. 비극이다. 그래서 아마 참사다 참사. 최상위권은 만점 받기가 너무 쉬워졌고요. 상대적으로 지난번보다 쉬워졌네요. 예, 최상위권들은. 얕게 공부했었던 친구들은 시간이 많이 모자랄 걸로 예상. 그거조차도 안 되는구나. 이제. 예. 시간이 모자랄 수 있다. 준비를 해라. 모자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게 느끼는 문제부터 빨리빨리 풀고 그렇죠. 시간을 잘 아껴서 시간 한 배 잘해야겠네요. 근데 이, 보통 1번이 쉬운 문제죠. 예, 이것도 결정돼 있어요. 14, 15, 21, 20, 21, 22, 29, 30 요 일곱 문제가 어렵고요. 나머지는 쉬워요. 진짜? 아니 다시 14번, 15번 14, 15? 잘 들으세요. 20, 21, 22 20, 21, 22 29, 30 29, 30 예. 어렵다. 어렵다. 일단 자르기 어렵다. 걔들 빼고 문제 풀면 되겠네요. 그렇죠. 걔네들 빼놓고 일단 문제 풀어놓고 남는 시간에 그 문제들 중에서 딱 읽었을 때 느낌이 오는 거 보이는 거 먼저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거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 진짜 너무 좋은 그게 근데 공식화 이렇게 발표가 된 거예요? 아, 그게 이제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하다 보면 기조라는 게 있어요. 평가원이 아, 요 정도의 어떤 문제를 내고 하는 것도 22번이랑 30번이랑 뭐 15번 같은 당함수 추론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3차함수, 4차함수. 다시 잘 천천히 얘기 줘요, 뭐. 그러니까 아니, 22번에 22번에 당함수 추론. 당 다항함수 추론. 그냥 우리 말고 수능하는 친구들은 다. 그것도 아마도 미분 가능성, 연속성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고. 오빠 자는 거야? 15번은 수열 점하식을 역추적하는 문제들이 요즘 많이 유행을. 뭐야? 수열. 그러니까 일곱 번장에서 첫 번장으로 되돌아가서 이렇게 추적하는. 역추적. 예, 그런 문제들도 꽤 많이 받아주시고 또 하나가 점하식 자체를 함수적으로 기하적으로 해석하는 연습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정도까지 이야기. 아니, 1년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요, 참 중요한.